오늘의 TV 공개 채용 참여 기업은 구명정 제조업체 주식회사 현대라이프보트입니다. 해상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해주는 구명정 생산업체 현대라이프보트. 외산 중심이었던 국내 시장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에 성공해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현대라이프보트에서 기술 연구 분야의 인재를 모집합니다. 이 부분은 제거를 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항상 변화를 주도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자리를 열고 오늘도 취업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오늘 참여 기업은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네. 구명정 제조업체 현대라이프보트입니다. 네. 이야, 과연 어떤 분이 오늘 취업에 성공할지 너무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취업의 그 합격의 영광을 누릴 분들 함께할 때 기대가 되고요. 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박봉수 센터장 함께하시겠고요. 또 취업커리어개발전문가 최진희 씨 나오셨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라이프보트에서도 면접관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면접관이 오늘 그 지원자들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실 네. 계획인지 예, 뭘 좀 주안점으로 보시겠습니까? 예, 오늘 면접에서는 창의성과 그다음에 도전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 기업 문화에 잘 맞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고 신나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지원자를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즐겁고 신나고 네, 에너지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예. 김생민 씨를 그냥 바로 보내드리고 싶어 생각했어요. 바로 취업에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원하는 도전자들 궁금해집니다.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지원자 노철민, 나이 27세, 조선 및 해양공학 석사. 다양한 연구와 조선소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패기로 도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 김건동, 나이 28세, 기계자동차공학 전공. 금속재료 연구 분야 경력 1년, 마라톤 활동으로 건강까지 다졌다. 생직 필사, 사직 필생, 죽을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자 추교율, 나이 28세, 기계소재학 전공. 중공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며 조선공학의 지식을 넓혔다. 또 어려움도 이겨내는 내구성이 강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원자 조자연, 나이 24세, 조선해양시스템공학 전공. 자작 목재보트 연구회 창설, 보트 전시 등 열정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스마트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등장하는데 네.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스튜디오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예, 예, 예. 자, 이 네 분께서 자기소개를 바다와 관련된 노래로 그렇습니다. 준비하셨다고 해요. 먼저 예. 노철민 씨부터 시작해주세요. 내게 찾아온 이 길을 인생 역전으로 만들자.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내게 맞는 회사는 여기야. 반갑습니다. 노철민입니다. 와우. 오늘의 행운은 저희 것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네. 아, 아주 힘듭니다. 네. 자, 이번엔 자. 김건동 씨. 네. 저 바다에 띄울 구명정 설계한다. 세계를 놀라게 할 주인공 된다. 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한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건동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주 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젖바다. 예. 네. 자, 추교율 씨입니다. 언제나 성실했던 나만의 자질이 드디어 이제야 빛을 발하네. 눈앞이 펼쳐진 내 꿈을 쫓아가자. 당신은 빼 나는 야 인재. 안녕하십니까. 아. 맞춤형 인재 추교율입니다. 네. 자, 이번엔 조자연 씨입니다. 예. 오대강 항해하는 선박들마다 내가 만든 구명정을 달아줄게 기다려라. 안녕하십니까.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스마트하게 행동하는 조자연입니다. 네.
음악이라 이렇게 직접 노래하기 힘들텐데요. 네.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주 뭐 스튜디오가 꽉 차는 네.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도 뭘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사전 과제가 오늘도 나갔습니다. 지금 면접관님께서 어떤 사전 과제인지 소개를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전 과제는 네. 불의의 사고지 사람을 보호하는 구명정처럼 자신이 예를 들 때 힘을 준 인생의 구호품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아~ 인생의 구호품. 인생의 구호품. 구호품. 네. 네. 자, 궁금해지는데요. 노철민 씨 어떤 건가요? 네. 저의 인생의 구호품은 저의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저의 아내입니다. 아~ 제가 힘들 때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바로 저의 아내가 됩니다.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예. 따라서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으로서 귀사의 인재로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는데 네. 네.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취직이 꼭 돼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김건동 씨는 메달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제 인생의 구호품은 바로 마라톤입니다. 제가 과거에 비만을 동반한 비만? 예, 비만입니다. 예. 건강이 매우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때 마라톤을 시작했고 세 번을 완주하면서 그 체력, 건강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지구력이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려운 건데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건강해지신 거죠? 네. 문제없습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추기열 씨는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네. 네. 제 인생의 고품은 친구들입니다. 저 힘든 군대 시절에 친구들이 따뜻한 편지 한 통이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넌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다. 같이 잘해보자. 이런 친구들 격려가 저 포병 이제 연대장 표창까지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친구들이 저희 사회에 나와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군대에서 편지를. 네. 혹시 뭐 여자친구한테 받은 편지도 많았습니까? 아,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아, 아쉽네요. 예. 그러면 이 많은 편지가 다 남자입니까? 남자 거군요. 그럼 친구들 있습니다. 네. 아, 네. 친구들. 친구분 혹시 화면 보고 있으면 친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나 TV 나왔다. 회사에 취직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시험이 돼야 됩니다. 네. 예. 자 조재현 씨. 네. 기대되는데. 예, 제 인생의 고품은 제 꿈과 제 꿈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대 후 저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예, 저의 학교 앞에서 제가 태양이 되고 대한민국 1%가 되고자 맹세했던 그 장면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불안하거나 초조해야 할 때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듬직합니다. 예. 신뢰가 가요. 예. 조재현 씨. 예. 마침 또 뒤에서 누가 찍어주셨네요. 네. 예. 예. 아주 멋있습니다. 뒷모습, 참 듬직한 뒷모습입니다. 네. 예. 자, 첫인상 우리가 이제 봤는데 네, 면접관에도 날카로운 또 점수를 알아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자, 첫인상이 어떠신지 얼굴 판을 들어서 저희가 네.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구직자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얼굴 판 들어주세요. 네. 조자연 씨 두 분 추규일 씨가 한 표고 나왔습니다. 네, 조자연 씨 어떠세요? 두 표 나왔어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는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듬직합니다. 예. 네. 두 그릇씩 먹세요. 아, 네. 예. 이렇게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 흔히 보는 아주 친근한 그런 이미지예요. 조자연 씨. 동네 형. 아,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고. 어떤, 예. 사실 추규일 씨는 한 표지만 회장님의 한 표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두 표를 받지 못하신 두 분, 가고. 아, 뭐. 앞으로 잘할 수 있다. 예, 생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예. 아직 뭐 많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저의 역량을 좀 더 펼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앞으로 더 기회가 올 거라 믿고 그 기회를 잡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채용 분야가 이제 구명정 산업의 네, 그렇죠. 어떤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 이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센터장님 좀 전망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조선 강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명정에 관해서는 그 소형 선박이고 전체 선박 건조량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구명정 산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명정은 그 해난시 인민과 직결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꼭 장착해야 하는 필수 선박이고 작지만 선박 제조 기술이 집적된 산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큽니다.
따라서 이제 자체 기술력을 끊임없이 개발한다면 그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업과 더불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의 눈을 이 소형 선박 쪽으로 좀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여한 업체 현대 라이프보트 어떤 업체인지 궁금한데요. 네. 화면으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 이때 인명을 보호해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선박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구명정. 위급 상황에서 사용되는 보트인 만큼 구명정에는 생존을 위한 각종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조난 시 장기간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고열량 비상식량이 승선인원 수만큼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 환자 발생 시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에 또 보온 비닐까지 35가지의 비품들이 구명정 안에 준비되어 있다. 구명정을 만드는 사람들 지금 만나보자. 구명정이 처음 기획되는 곳인 개발팀. 오늘의 채용 분야이기도 한 이곳은 새로운 구명정을 설계하고 제품 승인이 날 때까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구명정은 일단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인명 구조 장비이기 때문에요. 그 외형적인 디자인보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설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구명정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인증 절차를 앞둔 개발팀. 그런데 이때 등장한 정체모를 주머니들은 지금 사람이 지금 저희가 테스트할 때 사람이 타면 위험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무게를 대신할 모래주머니 실어서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죠. 이때 구명정에 싣는 모래주머니의 무게만 자그마치 2.8톤. 오늘 진행될 테스트는 구명정을 수직으로 낙하시켜 강도나 파손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이 테스트가 통과돼야만 제품 허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3580이면 25.7m에서 35인이 다 탄 걸로 안에 로드를 실었습니다. 안에 내부를 점검해가지고 안에 그 중대한 그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구명정이 떨어지는 위치와 높이에 따라 테스트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낙하 지점을 조율하기에 바쁘다. 드디어 구명정이 낙하하는 순간 낙하한 구명정 내부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검사관. 그 결과는 과연? 아주 상태가 좋네요. 테스트가 잘 된 거예요? 네,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은 수주를 받아 양산에 들어가는데, 먼저 금형에 구명정의 색깔로 도색 작업을 한 뒤 유리 섬유를 발라 틀을 만들고, 활용 작업으로 외장이 완성되면 각 부분 조립 공정을 거쳐 구명정 완성! 이런 과정을 거쳐 생산팀이 한 달에 제작하는 구명정 수만 50여 척이라고. 완성된 구명정 이제 출하하나 했더니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들. 저희가 이 배를 낱낱이 검사하겠습니다. 출하 전에 최종 검사를 하는 품질팀은 주로 육상에서 못하는 테스트를 해상에서 직접 시운전을 하면서 진행하는데, GPS를 이용한 속도 테스트부터 위급 상황 시 좌우로도 운항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 전환 장치의 성능 테스트, 자체 화재 진압용인 워터 스프레이가 실제 운항 중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또 내부에 누수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등 구명정 운항 시에 중요한 12가지 항목을 검사한다. 모든 테스트가 통과되면 비로소 출하가 가능한데, 이렇게 판매된 구명정 수만 하나에 평균 600여 대. 업무 시작 전 직원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로 다들 즐거워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야말로 직원들은 스스럼 없이 의견을 제안하고 자신이 직접 실행하기도 한다. 이 중 사업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행시키는데, 요트 사업이 바로 그 예다. 직원들의 자유로운 생각이 만들어낸 큰 결과인 셈. 직원들 간 친목도 도모하고 시행 도중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고 직원들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인명을 책임지는 사람들. 안전한 해양 문화를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된다.
한줄 처음 봤죠, 그죠? 저도요. 네. 아주 그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말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에 맛있는 먹을 것 같은 거 보기 좋아요. 이분들 이제 그런 일을 또 하셔야 네. 될 거고요. 예. 자, 오늘 면접관님께서 내주신 또 과제가 또 있습니다. 네, 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5년 후 내가 만들 구명정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구명정을 개발한 후 자신이 받을 희망 연봉을 준비해오라고 하였습니다. 아, 네. 네. 5년 후 내가 개발할 구명정에 네. 대한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50초고요. 먼저 예, 노철민 지원자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예. 네, 준비 시작! 5년 후 내가 개발할 구명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명은 NA, 해난시 언제 어디든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통해서 이제 이름을 애니웨어로 지었습니다. 컨셉은 빙하 위에서도 문제없이 문제없는 스노우 구명정이고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은 일반적인 기존의 구명정의 하부에 스키 날 것 같은 구조물을 달아서 빙하위나 눈 같은 그런 곳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할 수 있는 구명정을 개발했습니다. 네. 네, 희망 연봉도 알려주시죠. 희망 연봉은? 희망 연봉은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네, 시간 됐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시간이 남았어요. 네, 다음에 하실 예. 분들은 이걸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네. 배 굉장히 그 세밀하게 잘 모셔를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희망 연봉을 7천. 이렇게 책정하신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5년 후 내가 개발할 구명정이라서 5년 동안 제가 귀사에 그 역량을 펼쳐서 5천만 원 정도의 그 연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제가 기사에 충분한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에 필요한 금액을 5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약 2천만 원 정도가 나와서 네. 그러한 2천만 원은 회사에서 충분히 환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서 네. 합의 7천만 원을 희망 연봉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네. 지금 노출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네. 동안 자신감 넘치는 크게 웃으셨어요. 네, 희망 연봉입니다. 네. 네. 그냥 맞지는 않겠다. 네. 돌려드리겠다. 좋습니다.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판 1점부터 5점까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4점, 3점, 3점. 10점입니다. 그러면 10점. 10점이 되겠죠. 네. 네, 15점 만점에 10점의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잘해 주시고요. 네. 이번엔 김건동 씨. 예, 김건동 씨가 5년 후에 내가 개발할 구명정 준비되셨죠? 네. 시작! 예, 제가 개발할 구명정은 모델명을 명불허전으로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세계 누구나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명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컨셉으로 첨단 기기를 탑재한 미래형 구명정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 TV를 장착해서 탑승 인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 친지와의 영상 통화 또는 응급 상황 대처 등을 그 스마트 TV를 통해서 영상으로 표현할 생각입니다. 네. 예, 그 외에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부착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그 후방에는 평소에 접이식으로 접혀 있는 고무 보트가 위급 시에 필요 시에 펼쳐지며 추가로 만약에 사태에 추가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와. 잘 들었습니다. 희망 연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망 연봉 공개해 주시죠. 12억 원. 12억 원입니다. 와. 네. 너무 많지 않습니까? 12억 원.